한국 주식 투자자 연합회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심혜석 기업 거버넌스 포럼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모 DB 하이텍 주주연대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고은 알테오젠 주주연대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용훈 성태기업지주 주주연대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이재명 대표님 인사말 듣고 그 다음에 일반 주주분들의 발언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또 소위 말하는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의 걱정도 많으시고 또 특히 이제 주식시장이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이 자본시장이 공정성이 생명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공정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소액주주들이 또 대다수 우리 국민 투자자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 주식시장의 불공정 문제는 대한민국이 이제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아주 나쁜 상황에 직면한 제일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공정성이 생명이어야 될 주식시장에서 대주주들의 일방적 횡포가 이루어지고 특히 작전 세력들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 국민 투자자 여러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의 불공정한 행위들, 이 부당한 탐욕적 행태들이 개선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제도적으로 대주주 중심의 시장 질서가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과거에는 한반도의 이 평화 위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게 많이 지적됐지만 이제는 그것보다는 이 주식시장 내부의 불공정 문제가 더 큰 원인을 차지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사들이 회사의 이제 의사결정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누구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론적으로 당연히 그 회사의 실질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지만 추상적인 회사 자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그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완전하게 좀 해결을 해서 그 회사의 다수 투자자들, 주주들에게 직접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회사의 이사들이 주로는 구성과정, 그 다음에 역할, 그리고 최종 책임에서 주로는 대주주들에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회사의 업무집행에서 배제되고 결국은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물적 분할과 상장을 통해서 다수의 주주들,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소수의 대주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이런 나쁜 관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들을 포함해서 주식시장을 소위 선진화하고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해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좀 정상화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투자 기회를 늘리고 부동산 시장, 투자 시장들이 왜곡되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자금이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매우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이용우 의원께서 국회 국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개선을 이뤄내고는 있지만 이제 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오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논의들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계속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정부 여당 측에 비협조로 진척이 없는 상태인데 오늘 이 논의들을 통해서 상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1,400만 주주를 다 대표하시지 못하겠지만 성창기업 한 가지가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게 주로는 주가 조작 대상으로 많이 언급되던 그 회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소위 자산주라고 많이 불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좀 선진화되기를 바라고 소액 주주들의 피해도 줄이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건전한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김민석 의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예.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일반 주주분들 말씀을 좀 쭉 좀 듣고 그 다음에 김민석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당 의원님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용우 의원님만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게 아니라 저도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거 아닙니다. 예, 되기만 한다면 예. 자, 먼저 그럼 정의정 대표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입니다. 우선 이 자리,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 김민석 의장님, 박주민, 이용우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간담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큰 첫 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9년 세계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인데 소액주주 보호 순위는 25위였습니다. 2017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투자자 보호 지표는 137개국 중 99위였으며 2016년 IMF가 발표한 소액주주 보호 분야 순위는 분석 대상 20개국 중에서 최하위 20위를 기록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개선이 너무나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주 환원율도 보면 선진국이 7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30% 내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도 급히 좀 개선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여러 통계에서 후진국 수준에 머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환경으로 봤을 때 빨리 개선되어야 되고 자본시장 2.0 시대를 빨리 좀 도래시키는데 여야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이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주주는 그 주식수의 차이만 있을 뿐 권리가 동일함에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업 오너와 지배주들이 일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폐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3법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 개정이며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마중물 및 트리거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일 이용우 의원의 그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장관께서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그 말씀하셨는데요.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희 한투연은 이사 충실 의무 상법 개정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2020년 1월 295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상법 개정 필요성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었고요. 2021년 12월에는 대선 후보와 성명서 및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외 언론기고문, 여러 매체 인터뷰, 국회 토론회 등에 참석해서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지난 2월 13일에는 법사위원회 18명 의원들께 법 개정의 당위성과 효과를 담은 A4 5장 분량의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그 지난 4월 10일에는 법무부 앞에 가서 출근하는 법무부 관계자들 앞에서 1시간 반 동안 약 100차례 이상 법 개정의 필요성을 부탁드리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부탁드립니다. 그 법사위 김도 위원장님과 그 정점식 간사께서는 1,400만 주식 투자자 민생 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더 이상 미루거나 반대하지 말고 속히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그 복수 의결권 법안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복수 의결권 도입 기업이 그 상장과 지수 편입을 제한한 것을 비롯해서 폐지 여론이 높아지는 중입니다. 미국 기관 투자자 협회는 복수 의결권 도입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도 부작용으로 인해 규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선진국조차 문제가 많은데 후진국 환경인 우리나라의 복수 의결권 도입은 득보다 실이 많은 악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복수 의결권 도입 법안이 폐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 2000을 돌파했었는데요. 16년이 지난 지금도 2000 초반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1400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담보되는 상법 이사 충실 의무 조항이 개정으로 미국처럼 장기 우상향하는 주식시장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주가 상승은 국민연금 자산 증가로 이어져서 연금 고갈을 막을 수가 있으며 주식 투자자의 배당금이 연금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서 빈곤 노인층 급증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끝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한 주식시장 구축에 힘을 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정정식 간사님께 공청회를 좀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으나 아직까지 답을 못 받고 있고요.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이용호 의원님이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답변을 해서 법무부에 저희가 질의를 넣었는데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직 검토하고 있다 없다 또는 검토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심혜섭 변호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낮고 높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아웃라이어하게 낮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해쳐지고 부동산으로 자산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도 심각하게 위험받고 있습니다.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은 이제 다 압니다. 지배주주가 도둑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감도 몰아주고 회사 기회도 이용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도둑질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도둑질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합병이나 분할과 같은 자본거래에서 일어납니다. 불공정합병, 인적분할, 물적분할 할 때마다 지배주주는 소액주주의 주머니에서 돈을 뭉텅뭉텅 훔쳐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모두 보는 앞에서 공시까지 하면서 도둑질을 하는데도 대법원은 이사의 충실 의무는 회사에 대해서만 지고 뭐 주주에 대해서는 지지 않는다 이런 판례를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주주가 직접 이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입법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것으로 끝이 납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원래 자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수준의 규범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원래 추상적이거나 원칙적인 규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효과가 점진적이고 장기적입니다. 이후로도 소액주주는 계속해서 재판을 통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추상적 규정은 일종의 영양제 같은 겁니다. 위급한 환자에게 영양제만 주어서는 안 되고요. 더 강력한 치료제를 써야 합니다. 자, 이것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입법을, 이 진정한 개혁을 위해 입법을 하려면 더 큰, 더 실효적인 입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관도 찬성한다고 일단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입법은 신속히 정부와 협의해서 처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시급한 입법, 예를 들어서 상법만 해도 고칠 게 많습니다. 집중투표제. 왜 모든 이사는 지배주주가 임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주는 평등한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 분리선출. 3명의 감사위원 중 1명 분리선출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자사주 마법. 이게 사실 자사주 유용, 자사주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아니지만 의무공개 매수 제도라든지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물론 어떤 입법을 하면 반드시 피해를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거버넌스 개혁의 경우 주가가 오르면 막대한 상속 증여세를 내야 하는 지배주주들이 피해를 봅니다.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타협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 증여세, 사실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본시장이 골목으로 잡혀있는 것이랑 마찬가지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거버넌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대신 상속 중요세를 차라리 없애거나 과감히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ROE가 지금 처참합니다. 기업의 ROE가 낮으니까 국가 전체의 ROE도 낮은 것입니다. PBR 0.1배, 0.2배 이런 주식이 넘쳐나는 선진국 자본시장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출산율 이상으로 암울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님의 변호사 시절 주식 투자를 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오신 분입니다.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이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장점을 살려야 하고 또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슈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님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노력이고 그걸 위해서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투현 자문위원이자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목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주식시장의 불공정이라는 이 단어를 좀 강조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단 한투현 정의정 대표님 비롯해서 지금까지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너무나도 많이 애를 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정의정 대표님께 또 이 그 정의정 대표님을 비롯한 수많은 주주운동가 분들께 좀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제가 DB하이텍 소액주주운동을 지금 9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적 분할일 때문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주총 이후에 공정위 이슈도 같이 좀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불공정한 이유는 대주주는 17.8%라는 지분을 갖고 있는데 소액주주는 82.2%라는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냐면 누가 과연 대주주인가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고 그런데 그 소액주주가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주주 횡포시에 주주운동 말고는 특별하게 주주 입장에서 소액주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딱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투표의 경우에도 오히려 회사는 사전에 연락을 할 수 있지만 소액주주는 그 전자투표 결과를 애초에 알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좀 알리고 싶고요. 특히 DB하이텍이 작년 연말에 공정위로부터 지주사 전환 통보 받은 어떤 그런 것들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꼼수로서 이제 연말에 잠시 주가를 하락시켜서 좀 지주사 전환 통보를 벗어나려는 수작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이용우 의원께서 좀 문제 제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같이 좀 다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상법 개정은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소액주주가 지분이 더 많은 경우에도 이렇게 불공정하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여야와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개미 투자자의 좀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함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고은 알테오젠 주주연대 대표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테오젠 소액주주연대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종목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알테오젠은 바이오 시밀러 개발과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꿔주는 기술을 가진 바이오 회사로 이미 글로벌 빅팜 등에 약 7조의 기술 수출을 한 매우 경쟁력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성과로 코스닥 시총 2위에 올라 주가가 고공을 행진하던 2020년 9월 대표의 배우자와 자녀가 주식 매도를 하고 다음 달 10월에 자회사 알토스 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합니다. 자회사의 임상과 판매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핵심 파이프라인의 사업권을 나눠준 것인데요. 고작 20억의 계약금으로 시장 개척, 수입, 판매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을 넘겨주고 알토스 바이오로직스는 설립을 하자마자 모회사의 파이프라인으로 총 900억의 임상비를 투자받았으며 현재 2025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회사의 지분율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분율은 스톡옵션까지 반영해 69%대로 떨어졌는데
회사는 파이프라인 쪽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자회사 분할 이후 2년 넘게 주가는 최고점 대비 약 79%까지 하락했습니다. 알테오젠 포함 이런 바이오텍의 쪼개기 상장 방법은 LG엔솔처럼 핵심 사업부를 분할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설립해 모회사의 파이프라인 일부를 떼어주고 자회사의 지분을 투자자에게 넘겨주면서 대규모 투자를 받은 다음 상장까지 시키는 방법으로 여러 개의 자회사들을 이렇게 상장해 왔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에도 오너와 대주주 지분은 하나도 줄지 않고 지배력은 오히려 커지는 데 반해 파이프라인을 뺏기고 주가 하락을 겪는 주주들의 고통은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적 분할 규제가 생겼지만 여전히 이러한 편법적인 방법은 규제가 없고 주주들은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 자회사로 쪼개지지 않을까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감시나 중재기관이 없어 상장사의 횡포를 소액주주들이 소송의 방법이 아니면 견제할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헐값으로 자회사의 파이프라인을 넘겨도 회사가 거부하면 계약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회계정부 열람 소송을 하면 회사의 기밀이 유출되어 계약이 파기되고 소송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또한 주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주주명부조차 주지 않아 저희는 결국 열람 등사 소송을 해야 했습니다. 주총을 앞두고 소액주주들이 어렵게 지분을 모아 주주 제안을 해도 회사는 무대응에 일방적으로 거절을 했고 주주 제안 안건을 상정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가처분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번번이 권리를 침해당하고 거절당하며 매번 소송 비용 부담을 지면서도 주가 하락의 원흉이라는 누명까지 써야 하는 이런 억울한 현실에 소액 주주 보호 제도가 많아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사 충실의 의무 법안만 통과되어도 확실히 상장사의 많은 횡포와 독단적 경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을 강력히 지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고은 대표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저와 이용호 의원님을 쳐다보셨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성창기업 지주 주주연대 대표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써서 대답입니다. 저는 성창기업 지주의 소주 대표이면서 한투연 이사를 맡고 있는 이용훈이라고 합니다. 카페에서 한다길래 이렇게 뭐 판이 큰지 좀 몰랐는데 막상 와보니 살다 이런 날도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님께서 성창기업 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산주는 맞지만 작전주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릇 부동산에 대해서는 간대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주식에 대해서는 놀고 먹는 사람 취급을 옛날부터. 그런데 부동산이 올라봐야 여기 대부분 앞에 젊으신 분들 계시는데 도움될 것 전혀 없습니다. 자본시장의 꽃 금융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투자해봐야 거의 99% 깨져요. 왜?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성창기업 지주 대표로서 말씀드리면 성창기업 지주는 대표적인 자산주입니다. 80년대 말에 3,939만 평의 땅을 보유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김영삼 전무 때 93년 8월 12일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 발표했을 때 딱 제 눈에 띈 세 종목이 있었어요. 대부분 하한가 내지는 파란불이었는데 유독 성창기업 지주 그때는 성창기업이었습니다. 만호제강 포스코가 제 눈에 세 종목이 올랐어요. 그 중에 성창기업 지주하고 만호제강은 상한가였어요. 한때 그런 이유로 해서 9,990원이 있습니다. 지금 2,100원 합니다. 27년이 지났습니다.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데 주가는 4분의 1 토막이 됐어요. 대주주 일가가 부동산 개발 및 골프장 사업을 한다고 하시고 일강개발 성창 IND라는 자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막상 골프장 사업을 할 때가 되니 회사에서 일강개발 주식을 팔아요. 대주주 자녀한테. 그때 영업활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잠식이 됐다고 해서 지분 60%를 4,800만에 팝니다. 그와 동시에 1월 4일 날 2002년 1월 4일 그린벨트가 불립니다. 회사의 땅을 일간개발에 팝니다. 성창 IND 공시지가로 팔아요. 그때 당시에 평당 4만원, 만원에 팝니다. 시세는 58만원, 60만원인데 시세 차익이 1,600억입니다. 이건 기사로 났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60% 지분을 팔았던 지분을 2013년 3월에 회사에서 19.61%만 삽니다. 평가가치를 256억으로 평가해서 11년 만에 500배 넘는 차익이 생깁니다. 이거 대주주 자녀 아니면 가능합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회사의 자산 빼먹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고 전국을 다녔습니다. 전국의 주주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제보도 받았고 그때 당시에 임원으로부터 전 임직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어요. 회사의 장남이 2007년 12월에 재입사를 했는데 홍콩에 Secure Pacific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통행세를 받더랍니다. 원래는 2에서 3%의 커미션을 받고 거래는 하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었는데 싹 다 없애고 그쪽을 통해서 13에서 15%의 마진을 붙여서 와요. 원목 수입하는 데 있어서 통행세를 받아요. 그런데 회사의 이익이 날리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검찰, 관세청, 창부인 조사를 잊을만하면 해서 받았어요. 7년 걸렸습니다. 그나마 작년 11월에 서울 북부지검에서 창부인 진술을 했습니다. 창부인 진술 끝나고 나니까 소문에 장남인 정연호 부사장이 곧 구속될 것 같다는 소문을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한 후배 증권사 직원한테 들은 얘기가 요즘 김앤장 변호사를 쓰면 50억이면 무죄가 된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없게도 이 정연호가 얼마 전에 자기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50억을 대출을 받은 공시를 했어요. 이렇게 대주주 일가들이 진짜 배가 터지러 처먹을 때 제가 흥분을 해서 제가 사실은 대표가 된 게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앞에 대표를 했던 친구가 젊은 나이에 서울로 상경해서 피땀 흘려 모아서
1억을 투자를 했어요. 처음 주식을 접한 게 성창기업입니다.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걔도 모르긴 몰라도 부동산 자산주라고 해서 샀을 겁니다. 그 친구 그때 당시에 2015년도에 한 달에 170만 원 받았어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하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하고 그 피눈물나게 벌어서 반토막이 났어요. 본인은 또 대표랍시고 형한테 추천해서 형도 1억 투자해서 반토막 났어요. 그 친구를 제가 이틀 전에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틈틈이 자전거 타고 배달을 알바합니다. 토요일도 배달 알바합니다. 제가 하루만 쉬라 그랬어요. 돈도 좋지만 제발 좀 건강 지키라고. 그러면서 헤어질 때 이 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최근에 전세 사기로 해서 투신한 청년들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그 심정 이해된다고. 그러면서 작년 4월에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기억하시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됐어요. 왜? 뭐 가끔씩 전화를 하니까. 그런데 작년 4월에 엄청나게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왜 전화했냐고 물었더니 제 목소리가 듣고 싶었답니다. 헤어지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친구는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대부분 청년분들이신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절절한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 일반 주주분들께서 상법 개정안이 지금 왜 필요한지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 어떻게 들으셨나 답변과 소감 이런 것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임 정책위 의장이신 김민석 의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 옆에 심혜석 대표님이 앉아 계신데요. 심혜석 대표님이 아까 우리 이재명 대표님의 합리적인 투자에 이렇게 지켜보신 거 말씀하시면서 역시 합리적 투자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굉장히 다르다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오늘 얘기할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주식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30대 국회의원을 처음 할 때 재경이하고 정무위 소속이었는데 그때 주식 투자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려고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무슨 신문에 제가 무슨 주식을 3만 주를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어가지고 하도 뒤어가지고 그 뒤로 이제 안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에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런 시각이 있는 시기가 있었죠. 근데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접 투자를 안 하지만은 늘 관심을 갖고 미국 가서 제가 로스쿨 다니면서 이 관련한 공부를 쭉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몇 가지 이렇게 축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합리적 투자 또 더구나 우리 사회 같은 데서 이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자본주의 자체 우리 시장 자체를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마침 제가 정책위장 되고 나서 우리 박주민 의원님하고 이용호 의원님 같이 오셔서 제일 먼저 중요성을 같이 말씀해 주시고 아마 그날 공교롭게도 경신련에서 같이 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사안이 오늘 지금 이 소송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법 개정에 관한 이 내용과 복실효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깊게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이 어떠한 입법적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깊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까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이렇게 격정에 가득 찬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은 이 시장이 공정하지 않을 때 사람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전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 고통이 다가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주식 6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등록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상법 개정은 발의했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우입니다. 제가 경제 생활을 하면서 왜 정치를 하게 됐느냐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 이런 걸 해보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현대고에도 근무했었고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있을 때는 회사를 인수도 해보고 인적 분할을 제가 직접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신탁 운용에서는 최고 투자 책임자로서 주주의 돈을, 주주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 제도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사실은 상법 개정안을 굳이 발의하지 않더라도 이건 대법원 판례로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법, 이사 충실의 명분에 이사는 회사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데 주주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주주에 대해서 충실할 이유는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판례가 나오게 된 거는 사실을 보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이재용 헐값 매수의 이슈입니다. 아까 저 상장 기업도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그것 때문에 판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가 있었고 제가 이번에 대정부 질문을 할 때도 실제로 좀 약간 의도된 바가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기업 경제 부패 수사를 가장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갖는 의미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원래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싶어 하지만 상법이라고 하는 것을 법무부에서 보기에는 거의 경제법의 헌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조항이고 또한 많은 대기업들이 논리적으로 맞지만 알게 모르게 상당히 저항을 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출발점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아마 질의했을 내용이 그겁니다. 헌법에 도둑질을 하지 마라. 는 조항이 없으면 도둑질을 한 것을 처벌할 수가 없는 게 재형법정주의다. 이게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에서 주주의 돈을 훔치지 마라. 이게 바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담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가 대주주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소액주주가 70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본거래를 통해서 회사가 대주주가 35가 되고 소액주주가 65가 됐을 때 회사의 가치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주의 비례적 이익 또는 뭐 총주주가 되는 순간 그거는 범죄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만 처음에는 물적 분할을 했지만 최근에 인적 분할을 통한 자본거래 다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발점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소액 주주가 소송을 통해서 그걸 교정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결권 제도에 대해서도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그런 제도적 교정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된다면 오히려 본말이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당이 1,400만 투자자 이 문제는 여와 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자본 축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기 앞서서 우리 대표님 마지막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까지 하십니까? 이 공간에서? 옆에 회의실을 빌려놨습니다. 저희가 대표님 그냥 보여드릴 수가 네, 없어가지고요. 알뜰하게 부려먹는군요. 네. 네. 아까 이용훈 대표님 울분에 찬 말씀 제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본시장 정상화 문제는 우리 이용훈 대표와 같은 선량한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입는 것을 막는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부를 축소시키는 국가적 이익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까 지금 대한민국의 연금 투자 대상 중에 뭐 채권, 부동산, 또 주식 이런 게 있겠지만 이 주식 시장이 이렇게 위축되면서 보유 자산에 주식자산이죠. 주식자산의 가치가 저평가되면서 생기는 우리 국민적 손실도 또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자본시장,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힘을 다해서 주식시장 정상화, 공정화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 약속을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소액 투자자 1,400만에 이르는 선량한 국민 투자자 여러분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또 앞으로 투자 가능한 대체 시장으로 이제 자본시장이 주식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에 회의실로 옮겨서 비공개 회의를